국민의례는 국가적 행사에서, 예, 그리고 공공행사에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 예의자 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단체와 모든 학교에 국민의례를 권고하는 규정을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을 고치면서 이 권고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운동권의 민중의례를 학교와 공공행사에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대통령 훈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국민의례 권고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초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과 묵념 등의 국민의례를 하도록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서만 묵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꿔 민주화 영령 등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에선 일선에서 국민의례 대신 운동권식에 민중의례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했습니다. 뭐 전교조라든지 각 시민단체, 소위 좌파 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국민의례는 무시하고 민중의례만 하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에 국민의례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아 삭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법체계가 안 맞으면 국민의례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면 되지 왜 훈령부터 삭제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